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K-파이 약국 탐방 동네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은 동네 약국 약사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약국 경영 기법을 배워보고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을 널리 알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서 아름다운 약국을 17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김소연 약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약국은 만리제길에 위치하며 메디컬 빌딩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가 모여 있어 이곳이 동네 메디컬 센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국을 열었을 때 김소연 약사는 고객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쌓은 오랜 친밀감, 유대감으로 약을 사고 파는 고객과 약사와의 관계를 넘어 가족 같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약국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오픈을 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물 처음 들어설 때 이비인후과랑 내과, 피부과 같이 동시에 오픈하였고요. 처음에 1년 동안은 매출이 안 나와서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오래된 단골 환자분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처 세브란스나 강북 삼성 종합병원에서도 만성질환자분들이 저희 약국에 오셔서 약을 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약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동물 의약용품과 학회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가능하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혼자만 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도와주는 직원분들, 약사님들이 다 계셔서 그렇고 자기 생활도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약봉투에다가 이렇게 또 요일별로 근무하시는 약사님 또 이렇게 시간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리를 좀 잡아놓은 장점이 있고요. 학회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약국을 운영을 하려면 딱 약만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동물약품이고 K-파이에서 동물약품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주셔서 과연 판매가 될까 설치할 땐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너무 잘 가져가시는 거예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애기들 거 아니고 강아지들 거라 그러면 맞다고 그렇게 사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김소연 약사가 환자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자 지인 중에 성악과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목을 많이 쓰고 본인도 또 무대에 서다 보니 노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후나 기관지 점막 건조함도 많이 느끼고 답답한 걸 느낄 때 제가 이 황금회를 권해줬더니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먹고 나서 제자들한테도 다 추천을 해서 학원으로 제가 이 박스 30호짜리 박스를 20통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소연 약사님은 지역 약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약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약사라는 직업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활동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소구 약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가 14년, 5년 된 것 같고 지금은 요약사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소녀돌봄 약국도 참가하고 있고 초중학교, 고등학교에 강사로 나가고 있고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그 마약 강사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약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 소분, 스티커, 도장, 안내 문구들을 보면 고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김 약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응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약국에 가면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다, 챙김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고 싶었어요. 환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도장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또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섞여서 구분을 못 하실 때가 되게 많은데 봉투마다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증상별로 이렇게 도장을 많이 찍어 드리거든요. 환자들한테 이렇게 찍어주면 글씨가 크니까 하루 세 번, 두 번 구분이 하기가 쉽고 그 혈압 당뇨약 받으실 때 여행 다니시거나 이제 그럴 때 그 소분해서 다니시기 좋으라고
이런 것도 챙겨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좋지 않은 경기에 힘들어하는 동료 약사분들에게 전하고픈 응원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약국 경기가 더 안 좋아서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이런 시간일수록 자기만의 시간도 좀 갖고 운동도 좀 하시고 환자들과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공부랄까 그런 데도 조금 투자를 하시고 다 같이 힘을 내어 봅시다. 전공 약사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한자리에서 17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해 고객관리를 하고 아름다운 약국의 구성원들을 배려하며 회무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아름다운 약국 김소연 약사를 K-파이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K-파이 약국 탐방 동네 약국이었습니다.